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오늘 엘리시움 해방나로 개정체험 들어가는 겸 제네시스 무기 200만원 대리큐브입니다. 원하시는 옵션은 보보공 정오배 에디 21퍼 에디 21이 누가 봐도 개빠르게 나왔다 싶으면 한번 돌리고 이렇게. 일단 제네시스 아대 한번 볼까요? 현재 추업은 완성 안 돼 있고, 일단 아 엡솔랩스시구나. 엡솔랩스랑 루타비스 세트 다 적용되고 있고요. 윗잠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있는 걸로 쓰면 되죠? 갑니다. 러기놀 두 개만의 레전드리. 아이고 세상에, 이거 그냥 보보공 그냥 뜹니다 님들. 앱솔로도 충분히 그 겁마 갖고 놀 수 있어요 님들. 파프잖아요. 아 상관없지. 아대 같은 경우는 파프니르가 효율이 지려요. 앱솔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로. 아케인하고 뭐 그 큰 차이 없어요. 아대는 놀12 파프가 그래서 가격이 꽤 비려. 그래도 22성 아케인이 제일. 4030에 올스텐 6퍼 일단은 보럭방 인올럭 오리탈. 솔직히 이거 안 쓰시니까 버려도 되시죠? 자유롭게 할게요. 난 모르겠다. 오리탈 골랐습니다. 일단 자유롭게 할게요. 네, 제가 제 페이스대로 해야 뜨거든요. 제가 혜씨님 거 데리큐브 제네시스 할 때는 너무 남의 거라 발발 떨면서 막 4개씩 끊어치기 하고, 그래서 4세트씩 끊어치기 옵션이 안 떴어요. 임페이스면 8200만원 써야 해요. 언젠간 뜨긴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오케이 인트 33퍼 이거 정원만 뜨셔도 떠도 쓰신다고 하시니까 무리할 필요 없어요. 우리 크리덱스 보공 노이탈 보보 리탈. 야 이거 공격력이었으면 12퍼였어 아 미친. 보보 왜 이렇게 잘 떠? 그러니까요. 보보 힘 40-30 왜 이렇게 잘 떠? 이거 이상하네. 그러다 보보공 한번 나오면 소스라치게 지리는데. 어? 40? 40이면 쓰시나요? 내가 봤을 때 35야. 40이면 일단 에디볼 돌려보죠. 오케이 쓸투 완. 보이냐? 보이냐?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와 이러길래 진짜 붙은 줄 알았네. 땡큐. 자 일단 윗잠재 여기까지 잠깐 하고 에디셔널 합시다. 자 에픽 3 2 1 유니크. 레전 2개 컷인데 여기서 평균액이지. 지금 뭐라 하셨어요? 보실래요? 어떻게 되는지. 아 근데 제네시스 무기 실수로 뿌릴까봐 무섭다. 아까 나 무서운 상상했어. 이거 아까 누가 그 띠띠띠띠 그 의자 앉아가지고 그 순간 이거 옮기다가 렉 걸렸거든요? 그때 나 진짜 뿌리는 상상했음. 진심을 담아서 해봐. 넌 진심이 없어. 입이나 닥치세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잘 되실 거예요 큐브. 왜냐하면 아잉눈 끼셔서 애초에 근본부터 잘 돼 있어요 유니크. 자 5개 4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아 럭 21퍼 블랙큐브 일단 10세트 살게요. 이거 하고 레큐요? 아 오케이 레큐 할게요. 오케이. 아 나는 40-30 갖고 갈까 해가지고 불쾌한 건데 레큐 할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보공 덱 데미지로 럭 인트 인트 나왔다! 나왔어. 이거 내가 봤을 때 40-40이야 아니면 35-30. 자 저 안 볼게요 님들. 진짜 안 봅니다. 님들 먼저 보세요. 3-2-1 안 봤어. 안 봤어. 일단 보보공 고를게요. 일단 고를게요 보보공. 티셔츠 뭐냐 해줘야 돈 벌기 힘들겠다. 쉽지 않지. 이렇게 이런 짓까지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닌닌 형님 이 보보공 돌리시나요? 35-20 솔직히 돌리는 게 맞긴 하죠. 거의 두 줄급이긴 한데 지금 위아래 뭐부터 할까요? 야, 엘리시움 유저분들이 코디라는 걸 좀 할 줄 아시는데? 멋쟁이 분들밖에 없네. 아무거나 하라고 하셨으니까 에디부터 레전드를 가보죠 님들. 20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님들. 유니크 의자 배경음악 좀 내려주실 분. 이게 흑음이지. 여기 터가 확실히 안 좋은 것 같다. 에우렐 갑시다 님들. 이래서 돈 없는 사람 메이플 하겠나? 그러니까요 이 게임이. 그래서 돈 없는 와중에 메이플에 중독되면 그게 또 큰일이에요. 메이플에 돈을 쥐어짜서 현질하고 별짓을 다하게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아까 처음에 있었던 30개짜리 묶음 다 합하면 거의 거진 100만원을 에디에 쓴 거 아닌가? 심하긴 하다. 몇 개 돌렸냐 사람이 지금. 와 씨. 주인님 이 시간만 견디면은 저희 분명히 좋은 거 뜰 겁니다. 진짜 끝까지 가봅시다. 와 이거 뭔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사람 처음 보네. 야 씨, 여기도 있네. 아, 엘리 좀 왜 이래. 이번에 안 가면 진짜 에바예요 형님들. 니기 신궁이라고? 어디 신궁 266 신궁 지린다. 와 이게 직업이지. 멋있다. 하지만 직업이 신 아닙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나이스! 레전드리 조금 손해보지긴 했지만 주인님 이제 띄우면 되는 거죠 맞죠? 이거 오늘 000 느낌 나는데? 안되겠다 혜택환 빙의하고 한번 가볼게요. 거의 톰 크루즈죠. 랄로님 왜 코인 안하고 큐브를 하시나요? 에디셔널은 블랙큐브처럼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라고 있긴 있어요. 이벤트로 한 번인 것밖에 안 뿌렸어요. 이벤트로 소량으로 한 번 뿌렸는데. 선글라스에 자물쇠 걸어도 되나요? 진짜 일진들이 찐따들 안경에 자물쇠 거나요 님들? 그거 안 풀어주면은 선생님한테 절단기 빌리는 것도 치욕이라고요. 난 안경에 자전거 자물쇠도 차고. 와 재미 존나 없네. 어떡하죠 님들? 크 힘힘. 어? 나왔다. 이거 어떡할까요 형님? 멈출까요? 유효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윗잠 맛 좀 볼까? 일단 위에 돌리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킬 위에부터 합시다 님들. 총 10세트 레드 큐브로 보보공 밉니다. 35, 29퍼 밀어요. 디디 올댐 인. 아 느낌이 느낌이 이상했어. 느낌이 뜨등 띵띵. 오! 야 엔터 한 번이면 끝났어. 공대몰. 야 방금 못 봤지? 방금 본 사람. 야 이거 30-30 같아. 어? 아, 아 에바야 진짜. 보공덱. 오! 개구라. 아, 나 존나 세다니까 지금. 자 공크올. 보덱덱. 어? 금지된 절벽? 마르크나이. 오! 오! 이분 뭐야? 와 스페이스에 로프 커넥트 한 사람 처음 봤어. 나랑 이렇게 비슷하다고 키 세팅이? 어쩐지 코디도 남다르시더라고요. 아 진짜 선넘네. 보크인 올공댐. 오! 40-40이다. 자 안 봅니다. 이거 40-40이에요 님들. 자 나 안 봤어. 오! 했습니다. 아 40-35 9 축하드립니다. 형님의 상남자 같은 그 성격 때문에 하늘도 감동해서 하늘이 준 겁니다. 하늘이 형님. 제네시스까지 40-35에 09퍼 12구 빨리 띄운 겁니다. 이거 누가 1초 만에 밀어버린 오비랑 비슷한데요. 아니 저는 뭐 오리타를 애초에 노렸으니까. 돈 남은 걸로 혹시 영환불 몇 개만 해드려봐도 될까요? 느낌 괜찮은데 제 손에서 보데몰 1추 보데몰 띄워드릴 수도 있을 듯 한데. 아 우리 아니 시그너스 서울 03퍼 해보시죠. 오케이 오케이 소울 바르래요 여러분. 3, 2, 1. 63의 데미지 오퍼에. 오 이게 몇 추죠 님들? 아 뭐하냐 이거. 아이고 고마. 아니 마력 1추 기원 감사합니다. 3, 2, 1. 까비 여기서 떴다. 신혜주한테 추업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내 거에서 안 뜨니까 남의 걸 띄우겠죠. 3, 2, 1. 아 마력 1추 기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괜찮은데? 이걸 쓸까 일단? 님들? 자 시그 사서 하라고 하시네요. 갑니다. 오, 이 시그 개싸네. 옛날에는 막 9억 10억 갔는데 20억까지 가고 사는 건 맞아요. 오케이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3, 2, 1. 아 된맛 좀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쟤는 부스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돈 아까우니까 올스테 높아 놨는데 우리 비케 형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죠? 아니면은 뭐 신해조 방송에서 멸망전 보고 싶으시면 더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케이. 자 이제 스펙 공개, 아이템 공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비케 형님 스펙 공개입니다. 아이템입니다. 노을 12성에 럭 30퍼 그리고 레벨당 1일에 럭 7퍼 6줄 이렇게 쓰고 계시고요. 아이템 공개부터 쫙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스칼렐링 끼고 계시고요. 럭 123 정말 잘 붙었네. 이게 뭐야, 7호에 이탈 30퍼에 123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거 기본 1000만원 이상 합니다 이런거. 자 이거는 가디언의 마이스터 인모탈링하고 세트인 것 같습니다. 30퍼 30퍼 세트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68의 오퍼. 아 형님 이거 마도서 이제 슬슬 가셔야죠. 마도서로 바꿔질 핑크빛 성배입니다. 메커네이터 펠런트 73의 7퍼 30퍼에 7호 이렇게 좋은거 갖고 계시고요. 22성 48의 6퍼에 27퍼 542 도미니터 펜던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건 제가 방금 뽑은 제네시스. 이게 총 한 300만원짜리 작품입니다. 아주 아주 잘 뜬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컨벨트 12성에 48에 오퍼 럭 6줄입니다 이제 나로는 쿨감이 필요 없으시죠. 올스테 7퍼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 다음 샤이니 레드 시프 마이스터 심볼 45 깡추에 올스테 낀 27퍼에 럭럭 공 쓰고 계십니다. 파플라투스 마크 68에 4퍼 좀 높습니다. 사실 파플라투스 마크랑 마력이 있든 안되는 별 차이가 없어서. 자 그리고 또 7퍼 뭐야, 72에 7퍼 이그라 여세신 셔츠. 작들이 다, 저 이게 무슨 작이냐? 잠시만 공이 다 높네? 미쳤네요. 아무튼 여기는 64에 6퍼 트릭스터 어세신 팬츠 33퍼에 레벨당 2에 4퍼 끼고 계십니다. 앱솔랩스 시프 슈즈 6퍼 추억 좋고요. 님들 이 정도 앱솔을 껴야 앱솔로 건마 격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션 글로우 이어링이 아니라 마이스터 이어링에 80에 6퍼 추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30퍼에 레벨당 2에 럭 5퍼 이렇게 끼고 계십니다. 앱솔랩스 시프 숄더 22성에 27퍼에 751 쓰고 계십니다. 자 앱솔랩스 시프 글러브 미쳤습니다. 109초업에 크크 오리탈 올스텍 9퍼 거기다가 크뎀 3퍼에 럭 5퍼 쓰고 계시고요. 자 메이플 골드리프의 골드 메이플리프 엠블렘 박무 40에 00 이탈난 럭 20 럭 14퍼에 12퍼에 09퍼 주불 폭풍하영 주불고 타영함님인 줄 알았는데 와 지르시는구만요. 40 30에 9퍼 하트는 비공개 좀 진짜 눈 개썩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앱솔랩스 시프케이프 66에 50에 20 그냥 제논 추업이네요. 다 붙고 6퍼 거기다가 751에 33퍼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스탯 한번 볼까요? 확인 6.78입니다. 앱솔랩스로도 7만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7만 그냥 넘길 수 있으니까 돈 막 쓰지 마시고 가성비로 앱솔랩스로 겁마 다니시고 그러세요. 자 우리 이제 해방나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하러 가볼까요? 자 갑니다 님들. 하드루시드 테스트 노블레스. 와 지금 스펙 한번 보여드릴게요 님들. 와 490퍼 나로 미쳤다 님들. 바인드 레투다 2단계 요거를 써주고 요거 해보자. 와 신해줘 잠깐 조심해 죽지마 해독가였다. 와 미친 이게 직업이지. 겁나 재밌다. 와 곱하기 4까지 왔어 벌써 님들. 아니 나로가 지금까지 노데스 한거 처음 봐 진짜로. 간다 막 간다. 이거는 X다. 제발 구사일생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켜 닉네임이 비켜네 이제 보니까. 빨리 버프 써 요거 잠깐 넘어가. 자 갈게요. 넌 나한테 진짜 못된 짓 한 거다. 엠버링크 뒤져. 이게 치카라지. 갑니다. 창조의 아이온과 함께하는 이세카이 생활. 와 컷 수고요. 질입니다 진짜로. 갈겨 기폭찰 막갈겨. 위지 썼는데 나비였어.
해방나로도 근데 이 폭탄의 공포는 못 피하네요. 피, 오케이. 이지, 3번. 아, 안 돼. 안 돼. 어차피 뒤진 거. 이거 설마 못 깨진 않겠지? 여기서. 파인드! 야, 파인드 어디 갔어? 파인드 키가, 아, 피가 없구나, 피가 없구나. 아, 이게 피가 없었어. 어, 다행이다. 여기 있네, 다행이.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님들 저 나이트로드 노해방으로 해방했겠잖아요, 루시드. 그거 진짜 어떻게 했냐? 어? 이거 아이온하고 잘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보여주나? 아! 이건 좀, 이거 존나 위험해. 아래에서 걸렸어. 나 아래 하는 거 몰라. 안 보여. 심지어 안 보여. 좋됐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이거 유튜브에 그래도 센 척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는 방금 거 못한 척하고 한 번만 해볼까요? Don't even worry about it. 자, 님들 하드 루시드 제네시스 무기 지금 띄웠는데요. 하드 루시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떡밥일지. 아니면은 뭐 더스크 한번 해볼까요? 뭐 하드 루시드는 지루하니까 더스크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들? 자, 해방 나이트로드 카오스 더스크 보여드립니다. 뒤졌어. 이 뒤졌다고. 이 뒤졌어. 뒤졌어. 나 해방나로다. 깝지 마라. 얼닥사 있어서 무적도 그냥 안 써도 돼, 지금. 나 해방나로라고, 임마. 마코버 세신 있나, 지금? 어? 근데 진짜 평딜은. 야, 주불 해방한 게 잘한 것 같다, 이거 보니까. 수고요, 수고요. 때려보든가. 때려보든가. 아유, 이게 보스냐? 더스크는 진짜 담당 일진이네. 어? 자, 이제 옵니다, 공포. 공포 온다. 아, 잠깐,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리 왔어. 일단 도망가. 일단 뭐해? 포션, 포션. 아, 뭐하냐고. 이제 폰딜 차례. 아직 10초 남긴 했는데 얘가 입을 가끔은 뭐야? 주불이 많네요, 님들. 이렇게 보니까 이건 직업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이온 지금. 오케이. 최대한 버티다 했거든요. 뭐야, 아이온 왜 없어? 아이온 왜 없어? 아이온이 없냐고. 아이온 없어졌어. 아이온 없어졌다고. 아이온 없어졌다고. 아, 미친. 두 번 누르면 꺼져요? 아니, 그런 게 있어? 아니, 아이온을 키고 누가 꺼? 아, 그래요? 뭐 했다고 공포가 또 오고 있지? 이거 봐. 다크사이트 때문에, 이 섀도우 웹 이거 못 써가지고, 첫 뒤졌어요. 빙신 직업. 진짜 노답이다. 와. 자, 하드수한테 그러면 약한 애 괴롭히기 시전할게요. 얘는 깨야지 내가 오늘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임해라, 신해줘. 얘를 좀 살살 팰까? 3패를 좀 세게 패고. 얘 세게 팹시다, 그냥. 자, 갑니다. 느릿느릿 저거 거미줄 걸렸네요. 쭉! 아! 이런 게 걸리네, 또. 풀탄 기다리는 하남자, 그냥 간다. 알았어. 스로우랑 같이 써야겠다, 그럼. 이번에 세게 가보자, 한번. 쭉! 어? 아니, 이건 상상 못했네. 진짜 어이가. 쓸 거 개 많아. 뒤져, 그냥 뒤져. 뒤져. 한 줄 세는 거 너무 해봤는데? 얼닥사. 오! 아니, 얼닥사가 왜 이 순간 풀리냐고. 두 개째에서 풀렸어. 아니다, 하지 말자. 아니. 이거 아니라고. 됐다고. 아,
아니 나 노해방 나로로도 얘 갖고 놀았었는데 왜 이러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감을 잃었어. 끝났다. 잡았습니다, 님들. 잡았어. 어? 어? 월닥사 5초. 어? 끝장내, 지금. 어? 월닥사 풀린다, 이제. 왜 분쇄기 때만 풀리냐? 와, 딴 거 내가 진짜 다크사이트 풀리는 순간만 보고 있었거든? 분쇄기 때만 풀려. 아무튼 오늘 어쩐지 운수가 좋더라니. 우리 나로 해방나로 계정 체험해주셔서 정말 이 진귀한 경험 잘했고요. 저는 단검을 해방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주인님 계정 잘 즐겼습니다. 감사합니다.